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급하게 녹화를 켰습니다. 오버워치 2 베타를 하시기 전에 꼭 해야 할 설정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버워치 2 베타 후기를 보다 보면 내가 킬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팀이 죽는지 잘 인지가 안 된다라고들 하시는데 ESC 눌러서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 사운드에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가면 적 처치 시 알림음 출력, 아군이 쓰러지면 알림을 출력 모두 활성화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본 설정이 비활성화로 되어 있어서 이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적이 죽는지 우리 팀이 죽는지 체감이 조금은 덜 되더라고요. 비활성화 해놨을 때 한번 들려드릴게요. 적 처치 시 알림음 출력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적 처치 시 알림음 출력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뿅. 아군이 쓰러지면 알림음 출력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뿅. 아군이 쓰러지면 알림음 출력 활성화 해보겠습니다. 뿅. 추가로 오디오 믹스는 헤드폰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 이어폰이나 헤드셋이 고가의 제품이 아니다 싶으면 헤드셋용 돌비 애트모스 모드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중에 팀 보이스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P 누르면은 이렇게 친구 창이 나오는데 그래서인 것 같죠? 여기 왼쪽 상단에 그룹을 누르시면 익숙한 그 팀 보이스 창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버워치 2에서 새로 생긴 기능이죠. 핑! 핑! 저는 적 신호감도 100, 더블클릭 속도 0.01, 신호 휠 입력 지연 시간 1로 해놓고 쓰고 있고요. 투명도 조절 활성화는 활성화로 고급 설정은 그냥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핑의 기본 설정은 마우스 휠 클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적을 보고 마우스 휠 클릭 누르면은 이렇게 적의 위치가 공유되고요. 그게 아니라 다른 설정을 하고 싶을 때는 꾹 누르고 있으면 적 경계 중 방어 중 카운트다운 도움 필요 후퇴 공격 중 진입 중 이 훈련용 보스를 잡고 싶다 이렇게 핑을 찍고서 뛰면 되죠. 신호휠 입력 지연 시간을 1초로 두는 이유는 적 신호만 이렇게 간편하게 쓰려고 해서입니다. 신호휠 입력 지연 시간을 낮춰놓으면은 적 핑을 그냥 빠르게 찍고 싶은데 적 핑이 안 찍히고 이게 먼저 뜰 때가 있어요. 추가로 아군 생명력 막대 표시랑 아군 윤곽선 표시를 항상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팀원의 체력바가 이렇게 항상 보이고요. 우리 팀원들의 윤곽선 모습이 이렇게 항상 보입니다. 아군 윤곽선 표시를 비활성화로 해놓잖아요. 파란색 갈매기 모양만 보이죠. 아 참, 추가로 오버워치 2 베타 핫클립 컨테스트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버워치 2 베타를 하다가 재미난 장면이 나온 스크린샷도 좋고 버그나 고인물 플레이 그리고 핸드폰으로 촬영한 영상도 좋으니까요. gkqjem099@naver.com으로요 오버워치 2 베타 핫클립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또 하나, 요즘 오버워치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탭에 가시면 역할 구정과 자율 경쟁전에 대한 선호도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또 투표를 많이 해야 우리들의 의견이 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뭐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놀러 가셔서 투표하고 의견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오버워치 2 베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꼭 설정해 놓으시면 좋을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더 다양하니까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어 유바. 그나저나 설정 말고 추석정은 없겠죠? 죄송합니다.